팬덤 키워드로 포스팅을 해서 방문자 수를 늘려요. 그렇게 해서 1만 명이 넘어갑니다. 잠재 고객들이 그 숫자를 보고 이 상품을 신뢰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사업을 하며 마케팅을 직접 운영한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블로그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황금 키워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으로 포스팅을 하면 무엇이 좋길래 다들 황금 키워드를 그렇게도 강조할까요? 심지어 크몽에서는 황금 키워드 판매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황금 키워드를 쓰는 걸까요? 황금 키워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키워드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키워드는 간단히 말해 검색어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 때 키워드 검색을 하죠. 맥북, 아이폰, 갤럭시 S21 이런 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황금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는 경쟁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쟁 지수가 높을수록 상위 노출이 어렵습니다. 상위 노출이 안 되면 내 블로그로 검색 유입률이 낮아져요. 검색 유입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기만 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으면서 검색 빈도는 높은 키워드, 그것을 황금 키워드라고 합니다. 황금 키워드는 이야기하는 강사님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문서수와 상관이 없다, 어떤 분은 문서수가 낮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문서수보다는 현재 노출 중인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냐 아니냐로 보고 있습니다. 노출 중인 블로그가 모두 최적화일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적화가 아닌 일반 블로그들이 사용하는 키워드, 그러면서도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 그것을 황금 키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황금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블로그와 관련이 없는데 쓰는 게 좋을까요? 강사님마다 하는 대답이 다 다릅니다. 주제와 관련된 포스팅이 아니면 지수가 하락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좋지 않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여러분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제가 드리는 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저도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근육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동이 적합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번, 오래 달리기, 2번, 웨이트 트레이닝. 누가 봐도 오래 달리기가 좋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할 때에는 무게를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황금 키워드 포스팅은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황금 키워드 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째, 체험단 선정이 더 잘 됩니다. 둘째, 애드포스트 수익이 늘어납니다. 체험단 중에서는 방문자 수가 많으면 뽑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체험단 선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생기죠. 또한 애드포스트 수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광고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잠시 최적화 블로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최적화 블로그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째, 내 사업 홍보가 용이해집니다. 둘째, 원고료를 받고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딱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상위 노출이 더 잘 된다고 해서 구매율이 높아질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최적화를 만들어서 노출시켜도 보여주는 자리는 한 개죠. 키워드로 검색 결과 포스팅 노출은 블로그당 한 개가 최대입니다. 내가 포스팅을 10개 했다고 해서 10개가 다 노출되지는 않아요. 한 개만 됩니다. 제 블로그에서 전국대학교 순위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나오는 포스팅은 한 개입니다. 저는 포스팅을 세 번이나 했는데요. 여러 포스팅 중에서 한 개만 노출이 되는 거죠. 광고 효과 목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신다면 차라리 파워링크를 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업종에 따라서는 상위 노출되었다고 해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상품이 10만원 이하면 상위 노출만 볼 수도 있어요. 배가 고파서 맛집을 찾는데 2, 3페이지까지는 보지를 않죠. 하지만 상품이
100만원 이상의 노트북이라면 어떨까요? 상위 노출 포스팅만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꼼꼼하게 다 확인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객은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지 않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설득이 되어야 결국에 구매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글 자체를 잘 써야 돼요. 상위 노출은 둘째 문제인 거고요. 클릭이 된 포스팅의 말투, 사진, 영향력, 디자인 요소, 색상 등등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상위 노출만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겁니다. 상위 노출이 잘 되면 좋은 점은 따로 있어요. 고객들에게 이런 생각을 안겨줍니다. 인기가 있어서 맨 위에 있나 보다. 이런 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상위 노출을 기를 쓰고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는 거죠. 만약 상품이 별로인데 상위 노출을 시켰어요. 그거는 사기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황금 키워드로 포스팅을 해서 방문자 수를 늘려요. 그렇게 해서 1만 명이 넘어갑니다. 잠재 고객들이 그 숫자를 보고 이 상품을 신뢰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기일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사기라고 한다면 TV 광고도 모두 사기가 됩니다. 제품이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광고 모델을 쓴다면요? 운동용품이 효과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근육빵빵한 모델을 쓴다면요? 홈쇼핑 광고에서 음식이 맛있어 보이려고 광고 모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다 사기인가요?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황금 키워드 포스팅으로 방문자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황금 키워드의 목적성이 방문자 수이고 방문자 수를 늘리는 목적이 신뢰를 얻는 것이어도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웃수나 체류 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황금 키워드는 누가 쓰면 효과적일까요? 일단 블로그 강사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방문자 수가 많아야 강의의 신뢰도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강사들은 황금 키워드를 많이 써요.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황금 키워드 전자책도 만들었어요. 만약 체험단이 방문자 수를 보고 뽑는다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황금 키워드 포스팅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방문자 수만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 없이 그냥 방문자 수를 늘리기만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적화가 되고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위 노출을 해서 고객에게 더 노출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상위 노출보다 중요한 것은 글을 잘 써서 고객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 어필이 먹히고 매출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포스팅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상위 노출을 위한 최적화 블로그 만들기도 의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오로지 상위 노출만 목적이 아니니까요.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이 목표예요.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키워드, 최적화 블로그, 상위 노출, 이웃 늘리기 다 좋습니다. 목적은 수익화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황금 키워드를 이용한 포스팅은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이고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있어 보이는 영향력을 어디다가 쓸 것인지 블로그 강사가 되어서 가르치든지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시는 거든지 목적을 확실하게 생각해주세요. 상위 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노출이 되면 상품의 신뢰도가 일단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구매를 어떻게 하면 하게 만들지도 매력적인 글은 어떻게 쓸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원고료를 받고 쓴다면 어떻게 하면 원고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지 더 많은 원고료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려드리기 위해 더 좋은 영상과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과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도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함께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성공을 응원하는 노마드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